네, 안녕하세요. OCN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미스터 기간제에서 유번짐 역을 맡은 배우 이준영입니다. 네, 한테라 역할을 맡은 한서원입니다. 나 예리 역할을 맡은 김명지입니다. 저는 이기훈 역할의 최규진입니다. 예. 옷벌려 천명구 4인방의 교복 스타일이 궁금하다. 캐릭터를 살린 나만의 깨알 포인트가 있다면? 예리는 삐니 양상 포인트고요. 항상 레이스 달린 양말을 꼭 신어요.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여서 약간 아이돌을 향해 달려온 레이스를 하겠다. 이런 센스가? 범진이는 넥타이 모양이 좀 달라요. 좀 답답해 보이죠. 제 모습을 한치도 보여주지 않겠다. 모두 가려버리겠다. 쫙! 짬했습니다. 테라는 브로치가 항상 다 달라요. 테라만의 그런 이제 고급스러움과 그런 고급스러운 시계와 고급스러운 브로치를 고급스러운 한 번만 신발 굉장히 컬러풀하고 다채롭죠. 컬러풀. 그리고 시계로 조금 포인트를 줌으로써 빛이 잘 산다. 영앤비치 기훈이의 포스터 촬영 속 시계는 비싼 걸까요? 마음껏 플렉스하는 시간. 오, 플렉스! 한번 보여주시죠. 고급스럽네. 고급스럽다.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17만 원이었으면 좋겠어요. 오! 브로치 얼마예요? 네, 브로치 뭐 얼마 안에 한 1억 2천 정도? 막 모르시네요. 토론 배틀의 신 범진이와 함께하는 1대3 토론. 그럼 일단 우리 약간 작당으로 외롭네요. 저 혼자 지금 저 세상인데 재수가 있어요, 얘가? 범진이 말고 제가 재수가 없는 건 아니죠? 우리는 재수가 없다고 봐야지. 그래야 토론이 되지. 나도 재수가 없다는데? 어?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? 자기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? 네, 저는 재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저는 표출을 안 해요. 틀린 것만 지적하지. 그때 난관에 틀린 것만 지적해. 틀린 것만 벌써 재수 없어. 아, 그러면 알고 쓰든가. 문제를 만들지 말든가. 차분하게 잘 말해주면 될 텐데. 문제를 안 만들면 제가 나설 일이 없어요. 난 내 친구들이 무시받길 원하지 않아. 저도 생각했을 때 재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치. 그럼 나도 재수 있다로 갈래. 그럼 나도 재수 있다로 갈래. 네, 좋네요. 와, 역시 토르네신. 역시 토르네신. 첫 드라마 출연이신 김명지 배우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대사는? 기훈이 아들 육한. 아, 이기훈 이 쌍놈이 호러새끼가 진짜 씨. 예리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찰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. 욕만 계속 방 안에서 했더니 엄마가 무슨 일이냐. 테라의 절대 응감 테스트. 오케이. 네, 심지어 피아노를 잘 쳐요. 집중해야 돼요 지금. 다시요. 파. 솔. 지금 아니 지금 집중하게 이게 아까 들어와야 되고. 솔. 시 아니면 안 돼? 시죠. 시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어 왔어 잠시만 다시 한 번. 파! 미 와 다 틀렸어. 저는 네 절대성이 맞습니다. 와 제가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가요 전공하고 있잖아요. 아니 그 음감이랑 이건 피아노 잘 치는 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. 지금은 천명구 미술 시간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. 좋아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. 추상적으로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.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잘 그린다. 그지? 나 잘 그려. 근데 나 잘 그린다 왜? 아니 여기 그 전시할 때 사인 해드릴게요. 네. 제가 고하세요. 네? 규진이가 좋은가요? 예. 있습니다.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. 귀여운 포인트를 살려서. 야, 이게 막 캐릭터 그리기가 아니라 번호 아니야 이거? 너 들고 있는 게 뭔데 범진이가? 제 나름대로 그린 건데 범진이가 저게를 좋아하나요? 조개구이 좋아할 수도 있지. 아니 좋아해요. 왜 조개를 싫어한다고. 시련이 잘못되어서 조개구이 기다려.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되게 짤뚱이야 짤뚱이. 예, 키 185cm. 다리가 없잖아요. 바지 안 그려드려서 그런가? 네. 다리 이렇게 그려줘. 그림 별거 없어요. 생각한 대로. 감사합니다. 아니 포인트가 너 속눈썹이야? 어 속눈썹 굉장히 귀여워. 아 진짜? 왜 귀한지. 봤어? 근데 수염이
되게 많으신가 봐요. 기훈이는 마냥 어리지 않다, 남자다, 상남자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같아나 화가야. 사람은 디테일해야 돼. 순정만의 여주인공 느낌으로 친구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그림을 그렸거든요. 너가 사도 될 정도의 내가 이 그림을 산다고? 네. 아! 이거 설명할 때 기훈이랑 그려봤습니다. 원패 들어가면서 펜이 안 끊기고 그냥 그리는 이야. 전문영화 나왔고요? 네. 아이 무서워! 이제 며칠 전에 테라랑 연결하다가 눈을 크게 뜨는 신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 괴리에 아주 깊이 박혔는데 그게 혹시 이렇게 공포로 다가왔나? 맞아! 네? 선악을 오가는 최규진 배우님 악역 캐릭터를 연기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?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? 기훈이가 이거 VR 기계를 쓰고 출마! 출마! 이렇게 하면서 아. 게임을 하는 신이 있는데 뒤져 좀 뒤져 뒤져 다 뒤져 좀 아우 시작 좀 뒤져라 이씨! 이게 움직임이 더 과장이 되어서 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치려고 할 때마다 딴 데 가서 죽어! 죽어! 이러고 있는데 그 정도로 되게 너무 집중을 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그냥 너무 잘 살렸어요, 규진이가. 오. 예리한테 하는 거. 예, SNS 스타 예리의 인스타 라이브 셀카 꿀팁. 궁금했어요. 각도 이런 게 있나요? 그냥 뭐 비교력 게 있나요? 아. 셀카 이런 어플도 되게 많이 발달됐고 카메라들이 워낙 좋아져서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셀카를 사실 잘 못 찍어서 전 전신을 많이 찍거든요. 그리고 저 그것도 해요. 인스타그램 올릴 때 이뻐 보이려고 옆에 테두리 이 하얀 거 있잖아요. 오, 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. 나 봤어. 진짜요? 진짜 훨씬 잘 찍는 거 같아. 근데 전신은 매니저분이 잘 찍으시는 거 아닌가? 솔직하게,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솔직하게 매니저 박자가 팀장님께서 진짜 잘 찍으시고 맞아 맞아 보이고 셀프 혼자 찍었을 때 아닌가? 배경이 예쁘고 그날 좀 화장을 좀 잘 먹었다. 예리는 삼각대 이런 거 꼭 거치대 이런 거 꼭 필수템으로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스타를 할 거야 너는? 셀카를 봤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. 근데 실물에 반에 반, 반에 반에 반도 그만 써! 인스타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제? 아니 셀카는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거 어디 올리는데?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찍어보낼 수도 있고. 아 그래? 아 찍어달라고 해. 그동안 테라가 하지 못했던 말은? 진짜 네. 친어머니한테 아니 아니 네, 그거 네. 야 너 진짜 그 진지한 거 좀 하지 마! 안녕 엄마. 엄마 나는 지금 엄마 때문에 피아노를 너무 힘들게 쳐서 손가락이 다 부러질 것 같아. 나는 피아노가 꿈이 아니라 걸그룹이 꿈이야. 나도 걸그룹 지켜줘 예리처럼. 근데 왜 나는 피아노만 맨날 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.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. 성적이 행복순은 아니잖아. 아, 쌓인 게 많으셨네요. 네. 꿈이 아이돌이었구나. 네. 그것도 감이 있어가지고 이준영 배우님의 뮤지컬 넘버 한 소절. 초반에 이제 그 소개할 때 나오는 그 뮤지컬 한 소절 해주세요. 후레 자식, 내가 바로 망할 자식. 아니야. 후레 자식, 내가 친구 위도식. 내가 바로 조선에서 제일 씩씩. 하이라이트 맞아 맞아 다른 것도 한 곡. 왜 우리 조선이 부끄러워야만 하나.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.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나라 누구나 꿈꾸지 않겠는가. 아 멋있네. 응기감 하면 되나요? 우리 눈 감아줄까? 어, 그래 그렇지 않아. 아. 그러자. 어우 우리 예리가 너무 똑똑하네요. 아, 최고야 예리는. 오지 마라 냉민아. 냉민아.
당신이만 늘 어디니까. 그래, 이 말이 다 오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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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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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예요? 우와, 와. 하체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? 이거 하체가 아닌데? 뭐야? 아니! 어, 맞아요? 됐다, 됐다. 나 됐어, 샀어, 샀어, 샀어. 해서 나오는 바이브. 그죠? 잘한다. 아,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랑 저 교실이랑 베이타스에서 브이로그를 찍었잖아요. 맞아요. 이게 공개됩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여기로 보러 와주세요. 이러면 뜨나? 여기로 클릭, 클릭. 어, 그런 게 가능해요? 네, 빨리 해봐. 어디로 해야 돼요? 인터넷으로.